날카로운 인터셉트. 그렇죠. 자 그리고 골 밑에는 최정민. 좋아요. 메이드가 되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자 밸런스가 조금 무너졌는데요. 아 끝까지 성공시켜내네요. 터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추격을 하나 하나 앞으로의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던지고 나서 유학생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네. 1번 유학생 우에다 선수 왼쪽 코너. 좋아요. 지금 네. 대단합니다. 크로스오버가 너무 늦다. 좋았는데. 그렇죠. 스텝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어려운 슛. 야 임소연 선수 와이드 오픈인데요. 들어갑니다. 임소연 선수. 우에다 들어갑니다. 최연영 플러스가 되는데요. 네. 이제 뭐 경기가 끝났으니 후반에 네. 추격을 하면서. 자, 2020 KX 스리스 비발드 파크 투어 언더 18 파이널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YKK 이어지는 경기는 원주 와이키키 B와 그리고 캐페우스의 경기입니다. 18세 이하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특설 코트에서 박종민 아나운서가 직접 선수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부터 확실히 본인의 이름이 불렸을 때 경기장 밖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관중들이랑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직접 시합을 하지만요. 네. 또 관중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또 양 팀을 또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기운을 받으면서 경기장에 입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와이키키 선수들이 먼저 입장을 마쳤고 다음은 캐페우스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뭐 3X3의 전통의 강호죠 캐페우스. 네. 우승 경력도 많고요. 선수들의 기량도 출중합니다. 이 검정색 유니폼과 보라색 유니폼의 만남. 캐페우스 선수들 높이가 상당히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결승전을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승현 선수 캐페우스 경기에도 맞습니까? 이게 이번 경기는 굉장히 특별하게 또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소감을 또 이야기를 하네요. 네, 지금 뭐 선수들과 지금 아나운서가 대화를 하고 있고 각오를 물어보고 있는데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네. YKK B팀 평소에 많이 봤죠.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 팀은 모두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본 경기의 심판에는 김바른 심판과 김준혁 심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더레이팅 파이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8세 이하 팀들 원주 YKK B팀과 그리고 캐페우스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두 팀 선수들 모두가 이제 경기 시작에 앞서서 소감을 말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줬는데요. 과연 경기 안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등부 선수들 지금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모습을 또 경기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캐페우스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흔들면서 곧바로 빠르게 블락슛! 경기 시작하자마자 블락슛이 나옵니다. 자, 불꽃이 튀네요. 네. 반칙이 선언됐네요. 양팀 모두 지금 뭐 경기 초반부터 아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자 커팅 플레이에 자 지금은 라인 크로스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점점 코트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외곽에서 원주 YKK 흔들면서 샤클락 2초 던졌지만 불발됐습니다. 캐펭스의 공격 좌중간 2점 슛 안 들어갔고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좋은 패스예요. 오, 선수들의 능력이 정말 좋네요. 자, 저런 게 연습 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플레이인데요. 네. 자, YKK도 지금 득점을 시도를 하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쉽습니다. 먼저 YKK는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 자, 지금 볼을 갖고 있는 이동근 선수는 3대3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수로서 평가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아, 더블락샷이에요. 자, 끝까지 시도를 했지만 오승준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 더블클러치 네. 득점. 자, 이정현 선수였죠. 자, 확실히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점수는 1대1. 자, 반칙이에요. 강한 충돌과 함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동근 선수의 반칙이었고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오, 더블클러치 그것도 손을 바꿔서 네. 공중에서 하다 보니까 수비가 뭐 막을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안쪽 파고들면서 뒤쪽에서 블락슛. 이동근 블락샷 멋지죠. 네, 자, 캐펭스의 이동근 선수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 팀의 리더로서 네.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점슛 불발됐습니다. 살려내나요? 살았습니다. 자, 이승형이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정훈이. 아. 정훈이 왼손 아! 아, 이동근 선수의 높이를 어떻게 넘느냐가 원주 와이키키로서는 가장 큰 숙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의 높이 가장 큰 캐페우스의 강점인데요. 네. 그것도 넘어서야 하는 원주 YKK B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 수비 성공을 한 캐페우스 이기성. 자, 짧게 내줬습니다. 오승준. 오승준 해결했습니다. 자, 득점에 가세하는 오승준 선수. 자, 지금 아, 이동근 선수 예. 스틸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아직 괜찮습니다. 오승준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자, 캐패스는 현재 팀파울 개수가 3개. 자, YKK도 지지 않고 반격을 시작했어요. 자, 이승형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점수는 2대2. 자, 지금 순간적으로 이동근 선수에게 더블팀을 시도한 YKK인데요. 네. 아,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자, 이제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페페우스 오승준 올려놓습니다. 어, 지금 네, 아~ 볼을 가져왔어요. 좋은 장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중간 짧게 돌면서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어려운 자세. 이동근의 높이는 너무나 높네요. 뭐 제공권 면에서는 캠페우스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요. 네. 아하! 아하! 외곽까지. 아, 이동근 선수 신장이 190을 훨씬 넘고요. 네. 외곽까지 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스텝백 안 들어갔고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캐페우스의 이동근 선수입니다. 자, 브라샷을 러싱한 패스였는데요. 네. 자, 리바드 이동근. 자, 안테포 쉬어가자는 본인의 제스처인데요. 아,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네, 아쉬운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아이솔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이기성 선수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질 않았네요. 자, 정훈이. 아, 열난하네요. 네, 화려한 레그스루 밖으로 오픈 찬스 좌중간 들어갑니다. 이종현. 자, 이종현 선수 완벽한 패스에 이은 깨끗한 득점. 점수는 한 점 차. 좋은 패스예요. 이번에 왼쪽 짧게요. 짧아요. 시간이 와, 이렇게 던졌는데 이내 나오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2점 라인 밖으로 나가야죠. 네. 맞습니다. 이동근 선수는 워낙 이 3x3에 최적화된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두 명의 수비 반칙 선언 잘 되겠죠? 아,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군요. 아, 그게 먼저 적용이 되네요. 네. 자, 캠페우스가 지금 1점 차 근소하게 리드를 이어져 가면서 시간이 5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관중석에서 아, 좋은 패스요. 기가 막힌 바운드 패스. 자, 백도어 플레이에 의한 기습적인 득점. 네.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5대 5 동점이 되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하지만 아, 지금 좀 흔들렸던 백승우 선수인데 넣어줘야 하는 득점을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방금 같은 득점 찬스는 꼭 살렸어야 되는데요. 네. 어, 더블 크러치야. 자, 선수들의 채공 시간이 대단합니다. 아, 뭐 점프력들이 요새 그 성장 발달이 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거기다가 예. 또 농구를 하면서 자기 신체를 또 단련시키면서 뭐 더블 크러치에 의한 뭐 득점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손 편안하게 올려놓는 이기성. 제가 중계를 하면서 와라는 감탄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운하 선수. 네. 야, 역전을 성공했어요. 아,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외곽스시 말을 듣지 않는 캐페옵스인데요. 자, YKK가 지금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황운하. 황운하 들어갑니다. 원주 YKK가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자, 석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원주 YKK B팀입니다. 이동근. 자, 이동근 지금, 실패. 오, 어디서 지금 날라들어간 겁니까? 헬기리가 와. 지금 뭐 상대편 선수가 거의 잡은 공을 네. 뺐다시피 하면서 자, 원주 YKK는 지금 본인들의 생각대로 지금 풀리지가 않으니까 조금 서두르는 그런 공격 형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황운하. 자, 슈팅 아크도 상당히 좋고요. 네. 완벽한 2득점이었습니다. 자, 작전 타이밍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9대 6. 현재까지 많은 득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 템포도 그렇고요. 선수들이 보여주는 스킬 너무나 멋지네요. 자, 지금 고등부 경기 역시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의 그 활동량이라든지 또 높은 점프력 거기에 또 기술적인 부분까지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좋은 패스. 왼손으로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이승용. 자, 지금도 패턴 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수가 넉 점차가 됐어요. 아, 블랙슛. 자, 오른손으로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네. 경기 초반과는 두 팀의 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선수들이 이제 코트 적응이 끝나면서 네. 자, 지금 뭐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아, 네, 엔드원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종현 선수죠. 자, 이렇게 되면서 YKK가 조금씩 조금씩 스코어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자유투까지 성공하게 되면 5점까지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캐페우스가 리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YKK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추가 자유투 실패했습니다. 행운이 좀 따랐죠? 네. 정훈이 아. 흔들면서 빠르게 돌아섰는데요. 아. 아하! 자, 이동근 선수의 블락슛 대단합니다. 오승준. 아, 캐링 더 볼이에요. 네. 아, 볼을 조금 오래 소유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지금 중심이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캐링 더 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현. 자, 리바운드 이동근.
자, 지금 YKK 선수들의 수비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요. 네. 상대방이 쉬운 슈팅 찬스를 거의 내주질 않고 있어요. 이동근 뒤쪽에서 이종현이 한번 갔다. 아, 지금도 무리하죠. 네, 건드려줬고요. 이종현. 아, 좋아요. 오! 이동근. 와, 블락슛의 달인입니다. 오른쪽 바운 패스, 안쪽 베이스라인 공략,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적절한 반칙이었고요. 네. 이러므로써 또 상대방의 공격의 맥을 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전 개인적으로 경기 전에 이동근 선수가 버티고 있는 YKK가 KPF가 좀 우수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 예. 전혀 지금 예상과는 다른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캐페우스, 그리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그 25번의 이정현 선수죠. 네. 아주 그 오늘 경기장에서의 움직임이 칭찬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자, YKK 이겨라 댓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이종현. 아무래도 YKK가 지금 원주에 연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원주 팬들이 글을 올려주시는 거 아닌가. 바로 또 캐페우스 응원하는 또 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성공하면서 점수는 넉 점차가 되었습니다. 자, 이종윤이 볼을 빼냈습니다. 외곽 오픈 페이크 동작 소개냈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이동근. 아, 지금 저 신장에 지금도 또 캐링 더 볼이 선언이 됐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 저 바이레이션은 거의 나오질 않았었는데 보실까요? 아, 지금은 손이 완전히 하늘을 향해 있죠, 손바닥이. 네. 아하! 미들슛 들어갑니다. 자, 정훈이 선수인가요? 네. 아, 굉장히 먼 거리. 자, 지금 조금 무리한 자 그런 공격이 지금 이동근 선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것 같고요. 자, 본인들이 이렇게 지고 나갔던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네. 근데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YKK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반전을 노리고자 조금 무리한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또 오승준 선수가 또 침착하라고. 아, 이거 뭡니까 또. 네. 자, 이번에는 황운합니다. 자, 노루패스에 의해서 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네요. YKK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서운 팀이 되고 있어요. 저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오승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죠. 차분하게 한 점 한 점 쫓아가야 됩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을 가지고 가는 게 더 낫겠죠. 자, 1초 남겨놓고 쐈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드 오승준. 자, 캐페우스는 현재 팀 파울 개수가 6개. 아, 지금 이동준 선수가 좀 급해요. 뭔가 지금 쫓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정훈이가 흔들면서 페이크 동작 미들슛 깔끔합니다. 아, 이제는 이종현 선수가 안 보일 때는 정훈이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자, 이동근 선수 이제 2점슛 터뜨리면서, 네. 남은 시간 1분 2초. 그리고 점수는 넉 점차 정훈이. 이동근 선수의 블락슛을 피하면서 던졌는데. 자, 또 왼손을 사용해가지고요. 네. 높이를 극복해내는 장면입니다. 감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지금 또 캐페우스. 자,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네요. 자, 흐름은 원주 와이키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이 공격이 필요한 캐페우스인데요. 네. 아, 지금 슛은 자신감을 너무 과시하는 이겼다라는 그런 좀 무리한 슛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은 허무하게 공격권을 내줬습니다. 이동근. 이동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우드 정훈이. 자, 이렇게 되면은 KPS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이종현 그리고 반칙 선언. 팀 파울은 7개가 됐습니다. KPS. 자, 이동근 선수 지금 급한 마음에 반칙을 범했지만 또 상대 선수에게 가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지키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차트 1구를 놓쳤던 이종현. 이제 YKK 선수들이 좀 긴장감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아~ 외곽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점수를 넉 점 차. 남은 시간은 20초. 아, 자, 이동근 선수. 자, 잘 끌어냈고요. 던져야죠. 자, 지금 중요한데요. 스텝백. 외곽. 어, 반칙을 넣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득점을 다 하고요. 빠르게 스틸 시도를 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9점, 8점 동안에 가능할지 사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 2구를 놓쳤습니다. 2점 시도해야죠. 네. 스텝백 왼쪽.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어. 자, 결국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원주 와이키키 B팀과 케페우스의 18세 이하 결승전. 결국에는 원주 와이키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원주 YKK가 이 캐페우스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무서운 팀이 돼가는 그런 원주 YKK였죠. 자, 캐페우스 선수들은 항상 본인들이 최정상에 있다가 이번 대회 일격을 맞으면서 아쉽게 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18세 이하 결승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